네, 안녕하세요. 피부의 정영훈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노멀 사회 조진아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여성분들이 가장 원하는 힙업 운동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보통 밴드 같은 경우는 무릎 위쪽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, 만약에 밴드 종류가 하나다,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조금 더 위로 갈수록 조금 더 강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무릎 위쪽에 한번 착용해 볼게요. 편하게 누워주시고, 포인트는 발끝을 다 안 붙여도 돼요. 뒤꿈치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상태에서 밴드를 쓰는 이유는 중둔근이라 하죠. 엉덩이 상부 옆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가장 활성화가 잘 될 때는 다리를 이렇게 벌려줄 때거든요. 이 벌려준 텐션감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밴드를 사용한 거예요. 그래서 무릎이 절대 붙으면 안 돼요. 손은 바닥에 짚고 쭉 올려볼게요. 올려야 돼요. 더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. 내려가다가 이쯤에 다시 업. 업, 둘, 최대한 올려줘요. 업, 셋, 업, 넷, 그렇죠. 내려올 때는 약간 올라온 속도에 비해서 두 배속 정도 느리게 박자를 지켜주는 게 좋고, 앞꿈치보다는 뒤꿈치 위주의 무게중심이 실려야 제대로 된 엉덩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점은 뭐 다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점점점 엉덩이에서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전히 90도는 아니지만 살짝 90도에서 살짝 멀어진 정도? 무릎 사이 간격은 자기 골반보다 조금 넓게 그 폭이랑 똑같아지면 돼요. 제가 하는 것처럼 엉덩이가 올라가서 네, 엉덩이 수축감을 손으로 직접 확인해서 민감하게 운동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는 좋으실 수 있고, 보통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밴드의 중량에 내가 만약에 좀 많이 타이트해서 힘들다 했을 때는 10회에서 15회 정도, 보통 4세트 정도 운동의 마무리 시점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밴드가 조금 약하다 했을 때는 20개에서 25개 정도로 4세트 운동 끝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은 엉덩이 근육을 완전히 수축했을 때 이완할 지점에서 완전히 근육을 풀지 않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